안녕하세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네. 아, 자기소개하고, 들리나요? 들려요, 들려요. 네. 자기소개랑 장인가? 근황, 이런 거 먼저 말씀해 네. 주세요, 자키님. 저는 좀 전부터 계속 XZ로 있는 자키라고 하고요. XZZX구나. 네. 제가 그 사람이고요. 아, 일본에 계신. 네. 아, 잠깐, 네, 아니다. 일본에. 잠깐. 일본에 계신이 아니, 일본 사람. 일본 네, 사람? 일본. 네, 어떻게 일본 일본. 사람이죠? 어떻게 일본 아, 사람이라니요? 그거 궁금해. 궁금해서. 일단은 아버지가 일본 사람이고, 네.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어서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아, 대박 이제, 맞췄네. 스무 네, 살때 근데 일본으로 국적을 사실, 바꾸셨구나. 그렇죠. 근데 계속 일본에서 살고 있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한국어 할수 있는 일본 그렇지. 사람이라는 게좀 더, 그쵸. 아, 그 한국에서도 좀 살아보셨구나. 네, 조금 살다가, 조금이면 한 그래서, 두 달? 두 달? 아니, 그렇게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아니고, 애기 때 아, 살다가, 애기 때 조기 교육 네. 받으셨구나. 그렇죠. 그쵸. 조기 교육으로 게임을 좀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배우다가, 오. 이제 일본에서, 뭐더라? 전문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네. 일본에 살면서 일본 국적을 네네. 가지고 일본 3D 전문학교 네. 네네네. 디지털 할리우드 아닙니다. 도쿄 전자 전문 아닙니다. 한번, 딱한 디지털 번만 이제 기억을. 할리우드 아닌가? 아닙니다. 뭐야? 아무튼 네. 공부를 하고 계시고 도쿄에서 공부하시는구나. 네. 오. 아, 근데 한국 네. 사람들이 지금 좀이라는 게 아니고 발음이 너무 좋아요. 한국말 엄청 자연스러워 하는데요. 아마 네.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한국말로 좀 대화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죠? 아닌구나. 아버님은 한국어를 아예 못하세요. 아. 그렇게 됐구나. 친구들은 좀 한국인이 그냥. 있나 봐요. 아니요, 없어요. 아, 뭐야? 왜 이렇게 한국말 잘하시지, 근데? 유튜브 많이 봐서 그러지 않을까요? 유튜브를 많이 봐서 아,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랑 게임도 조금 하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하고 마이크로 디코로 게임을 하는구나. 그 혹시 에이펙스 아, 레전드? 네네. 아니요, 내가 레인보우 맞춰볼게요. 식스 같은 거요. 아, 그 레인보우 식스 시즈. 네네네. 네네네. 되게 그러네. 되게 저는 하나도 못 맞추네요. 솔직히 에이펙스 많이 하지 않나요? 에이펙스 저 별로 안 못해가지고 딱 한두 번만 하고 안 오. 해요. 아, 요새 일본이 에이펙스가 국민 게임입니다. 전부 다 맞아요. 에이펙스 하고요. 레인보우 식스는 조금 좀 적은 유저를 갖고 있죠. 일본에서도. 네, 맞아요. 그렇구나. 그럼 근데 그 보통 친구들을 한국인들하고 같이 어떻게 팀을 먹고 하시지? 일본 친구들이 아니고? 트위터 같은 데로 한국 사람이랑 이렇게 좀 교류하다 보니까는, 그리고 일본에 있는 실제 친구들이 별로 게임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 친구들이라서 해도 그 스위치 게임을 많이 해요, 같이 할 때. 아, 두 분이서 일본어로 대화를 하라고? 그것보다 제가 지금 느낀 게 사투리를 좀 네. 쓰시는 것 같은데? 그 아마도 할머니한테 제가 좀 이렇게 지금 보살핌 제가 봤을 받는, 네. 때는 그 대구 쪽 대구 사람 없어요, 집안에. 대구 부산 이쪽입니다. 그런가요? 저야 뭐 알고 있죠. 뭐 할머니 오. 이러시는 거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런가요? 할머니께서 이제 강릉 쪽 강릉, 분이라고. 네. 강릉이면은 비슷하네요. 그런가요? 제가 한국 지리는 잘 몰라서 그래서. 아, 근데 뭐 확실히 한국말 잘하시고 아, 조금 그게 감사합니다. 들어가 있는 거 같네요. 좋습니다. 자, 뭐이 네. 정도 근황 토크는 이 정도로 하고 잠깐만요. 네. 10분을 안 켰네. 그럼 전문학교 얘기를 큰일 좀 났다. 해볼까요? 전문학교 얘기. 네. 일본 전문학교. 그쵸. 이제,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졸업 전시회 그 발표회가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아까 발표회 보고. 주제는, 네, 전에 끝났는데 이제 그 표창 같은 걸 얘기해가지고 표창. 상장 이렇게 주고, 예. 네.
그런 걸 해서 상을 일단 탔기는 탔어요. 상을 그래서 다 탔어요? 축하받아 왔습니다. 와, 네. 너무 잘해주셨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잘하면은 출석률도 좋고 열심히 하면 그쵸? 그냥 그 팀작으로 꽤 많이 해가지고 저희가 일단 나눠져 있어요. 그 과가 그 게임 프로그램 학과가 따로 있고 디자인 학과가 따로 있고 기획 학과가 따로 있어서 근데 뭐 자키님은 모델링 쪽이잖아요. 네, 저는 디자인 쪽이라서 이제 졸작은 그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게임을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데 게임을 만드는구나. 네, 게임을 만들고 이제 그 발표를 했어요. 잠깐만요. 무리수님 찐만두 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오세요. 그 중에서 이제 졸업을 발표를 했으니까 저 취업을 네. 해야 할 텐데 취업은 소식이 좀 없나요? 인턴이나 어떤 지원한데 네. 이런 데 있어요? 네. 일단 제가 3학년 때 인턴을 갔다 왔는데 내가 맞춰볼게. 네. 스퀘어이닉스. 아닙니다. 반다이 남코. 아닙니다. 세이가. 사이게임즈. 어디? 그렇게 유명한 데가 아니라 아. 네. 그 KMS라고 KMS. 좀 2D 네, 2D 메인으로 하는데 이제 인턴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작업을 하다가 제가 잘못해 가지고 그때 만들고 있던 폭풀 안 돼. 날라갔습니다. 안 돼. 그래서 방송 계시는 여러분들 꼭 세이브, 저장 백업. 아유. 네, 세이브 백업 진짜 꼭 한 두세 개 하드디스크 준비해서 꼭꼭 저장하세요. 저 같은 되지 마시고. 대부분 뭐 다 그런 경험 있을 겁니다. 아, 찐만두요. 네, 네. 찐만두는 우리 구독 옆에 가입 있습니다. 가입으로 하시면 되고요. 일본 전문학교면 대학교인가요? 고등학교인가요? 둘 다 아닙니다. 전문학교면은 대학교는 아니고 학원이죠.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4년제를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4년 동안 다니면은 이제 대학 그거랑 학사 같은 학사를 받는구나. 네. 훨씬 좋네. 그래서. 전문학교인데 학사를 받는구나. 네. 학비는 많이 나오겠다. 그렇죠. 엄청 많이 나오는데. 학비는 많이 나오겠다. 대학 생활은 어때요? 그 대학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끝났구나. 대학 생활이. 이제 거의 막 끝나가고 막 있어요. 끝났구나. 네. 야, 그런데 그러면은 인턴도 뭐 하셨겠다. 이제 네. 진짜로 취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좋은 소식이 좀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포포를 전부 다 읽고 망연자실을 한 1년을 이제 지내면서 이제 조금씩 포폴 내용을 늘려가고 있고. 포폴 내용을. 근데 일본이도 그 뭔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취업 활동을 끝내서 끝나면은 바로 이제 들어가야 하는 그 4월에 강박 같은 게 있어요. 4월에 네. 입사를 해야 되잖아. 네, 근데 그거를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졸업을 끝난 사람은 끝난 사람들끼리 이제 또 해야 되는데 뭔가 4학년 때 끝나는 사람 위주로 이제 취업 활동 자체가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 그러네. 제가 여러모로 지금 소식을 들어보니까 네. 지금 매우 쉬운 그리고 좋은 환경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대참사. 여러분은 꼭 저장 꼭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유 2828 전님 어서 오세요. 찐만두 환영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들으니까 좀 마음이 좀 아프다. 이제 그 친구들은 4월에 다 입사를 한 친구들이 좀 있을 텐데. 네, 꽤 많아요. 좀 그래서 이번 1년 동안 또 열심히 해서 다음 1년에는 1년이랄까 다음 새해는 꼭 좋은 소식 들고 맞아요. 만두님에게 올해 안에는 무조건 취업입니다. 취업돼서 맞아요. 네. 뭐 내정 받아서 노는 네. 거지. 내년 4월에 내정이 되니까. 맞아요. 그렇지. 꿈만 봐도. 대출도 이제 갚아야 되니까. 대출도 갚아야 돼? 그래도 제가 어찌저찌 1000엔까지는 만두님께 꼭 들고 올 수 있도록. 아, 좀 내가 또 대기자가 또 있네. 아까 또 엘코더님도 대기가 있었는데 자키님도 나중에 꼭 취업하셔서 첫 월급이 받으면은 그때 자랑하러 오시면 되죠. 맞아요. 취업난은
심하지 않다기보다는 뭔가 그 직업마다 다른데 이제 게임학과 게임 쪽인 경우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모션 만드는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그쪽은 늘 이제 취업난이 심하진 않던데 네 모델러 쪽은 꽤 치열해요. 모델러는 하는 사람이 많아. 원화가가 제일 네, 많고 그 다음에 모델러가 많고 그 다음에 모션 네, 게일 네. 없는 게 리깅 뭐 이런 쪽입니다. 맞아요, 이펙트는 맞아요. 더 없고 그래서 좀 실력이 없는데 게임 쪽 들어가고 싶다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교수님들이 무조건 리깅이나 그렇지. 이펙트 같은 거 리깅 시켜요. 이펙트는 스트레스는 많이 받아요. 근데 취업은 좀 빨리 할 수 있는 있어 있긴 맞아요, 하죠. 맞아요. 근데 고통스러워. 맞아요. 창작의 고통, 어떤 세팅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잘 이겨 그 적성에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고통스러운 건 변함이 없죠. 맞아요. 그래서 혹시 일본에 오고 싶은데 좀 자신 없다 싶으신 분 무조건 리깅 같은 거 꼭 배워서 오시면은 아 근데 이제 회사들이 네 한국 회사는 생각해 본 적 없죠. 일본에서 네, 좀 경력을 사실... 쌓고 네네네 맞아요. 좀 경력 쌓고 이제 한국이나 해외 같은 데도 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일본 회사에 그치. 들어가야죠. 일본에서 경력을 좀 쌓는 게 우선이겠네요. 맞아요. 지금 부모님도 다 일본에 계시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작품 같은 거 같이 볼 수 있는 링크가 있으면 보고 싶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잠시만요. 그러면 저희 이거 학교가 알려줘도 어떻게 하지? 뒷고 방에다가 그러면... 이미지를 한 장 올려주셔도 네네. 되고 아니면 아트스테이션에다가 그런 온라인 포폴 사이트가 있으면은 보여주셔도 되고 저희 학교가 그 온라인으로 저기 작품을 공개했거든요. 이거 온라인으로요? 네네네. 그래서 그쪽에 있다 링크를 올려볼게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물고 씹고 뜯고 해봅시다. 우리 열심히 물고 뜯고 해봅시다. 안 돼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요. 링크를 주셔도 되고. 네네. 아, 2828 전님, 그리고 무리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찐만두 두 명, 오늘 두 분이죠. 앞으로 세 분 더 모집합니다. 제가 방송 때마다 좀 무리 같지만 방송 때마다 이 라이브에서 다섯 분의 찐만두를 모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모집이 되면은 좋고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이런 목표가 있으면은 그래도 좀 달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렇게 적어놨습니다. 저의 욕심이에요. 자, 링크 어디 있어요? 링크. 네, 지금 보낼게요. 기다려주세요. 제가 좀 그 왔다 왔어. HAL이구나. 이거 할례 네, 하루라고 하죠. 이게 뭐지? 할례는 아니에요. 이게 그냥 뭐지? 하루라고 따로 있어요. 뭐지? 아, 여기구나. 자, 이거 이게 지금 그건가요? 잠깐만요. 제가 그 윈도우 캡처로 보여 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나요, 이거? 윈도우 캡처 보이시나? 보이시죠? 여러분, 보고 계시죠? 이렇게 나와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보고 계신 이 사이트인데 조금 줄여드릴게요. 이렇게. 사이코 네메시스 사이코 키네마시스예요. 뭐 중간에 아니요, 키가 안 보여. 중간에 KI가 세모에 눌려서 안 보여. 이런 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모델링을 하셨다는 거지? 고민형 이런 거 만드셨나요? 고민형. 제가 주로 만든 거는 이제 캐릭터 뭐 만들고 리깅 조금 하고 캐릭터 리깅? 네네네. 그런 거는 이제 또 한 명 같이 해주는 친구랑 이제 서로 분담해 가면서 이거 멈추면은 자꾸 이 네. 메인 화면으로 가는데 이거 어떻게 안 되나요? 유튜브에서 보면 당겨서. 네네 쭉 당겨서
멈추면은 자꾸 맞아요. 초기 화면으로 가. 어떻게 하냐 이거. 유튜브로 봅시다. 유튜브에서 보면은 네네네 그래도 자 이제 그렇게 조회수를 또 아 조회수 아 뷰 이거 뭐야 조회수를 조회수를 돌리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뭐 내과 네. 뭐야 이거 무슨 병원 아 그 컨셉이에요. 컨셉이에요? 이번 네 이번 게임 컨셉이 이제 미래에 관한 거라서 이제 미래 네. 의사가 이렇게 치료를 한다 이런 내용. 와우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H노블 리더라는 걸 사용을 해서 네네네. 뭐 치료 진료를 뭐 하고 있다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현재 뭐 세계 중에서 뭐 주목되고 있는 가장 좋은 의료 기계 기구 기계라고 하는 리더기를 만들었나 봐요. 네. 네, 이제 그런 컨셉으로 아, 이거구나. 이 작은 눈알 같은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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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튼 여러분 그거를... 쭉 같이 볼게요. 네. 네, 이거 10분 된 거 아니에요, 저 이제. 아, 저거는 그냥 있는 겁니다. 숫자는. 그렇군요. 아무튼 뭐 번역이 안 되지만 살짝 알려드리자면 뭐 이사의 뭐 무슨 번호를 전기 번호를 신호를 뭐 교환하고 있는 뭐 변환한 PC 서버를 뭐 변하는 것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꿈을 뭐 실체화 시키는 것 같이 그 느끼는 것 같은 그런 게 가능한 어떤 기구를 만들었나 봐요. 네 이제 꿈속에 한마디로 하면 꿈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만들었어요. 만들어라는 컨셉으로 라는 컨셉으로 아 이런 게임이구나. 이렇게 진짜 실제 게임 화면은 1분 뒤에나 나오네. 그 컨셉이 중요한 심사라서 1분 동안 이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3초 동안 게임 이런 걸 보여주시는구나. 네. 그녀를 구하기 위해서 마음 안을 뭐 골라서 간다? 고른다? 막 조사한다 이런 건가? 네, 조사하는. 그 이제 여자아이가 환자고 그 아이가 이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 가지고 마음이 좀 뭐라 할까? 그런 정신적 그걸로 뭐라고 우울증 비슷한 그런 그런 거를 치료를 하는 그거인가 봐요. 네, 이제 꿈속으로 들어가서 그녀가 왜 아픈지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는지 그런 걸 알아가는 퍼즐 게임을 이제 만들었어요. 와, 지금 아까 했던 게 퍼즐이었구나. 네네. 그래서 얘를 구출하러 왔나 보다, 아기를. 네. 분위기가 좋네요. 감사합니다. 10분만 두는 작업 완성된 게 있어야 되냐고? 아닙니다. 10분만 두는 그냥 떠드는 거예요. 그냥 떠드는 겁니다. 아,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근데 뭔가 제가 봤을 때는 게임으로서는 괜찮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의 어떤 그 화려한 테크닉 자기의 어떤 네. 포트폴리오로서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이거를 포폴로 이제 또 올릴 때는 그 제가 만든 작업만 이렇게 빼내가지고 따로 올리려고 이제 열심히 맞아요. 그러시려고 하고 있어요. 진짜 게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결과물이라도 잘 얻어서 여기저기에다가 뭐 보여주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겠죠. 그쵸? 와 HAL 유튜브 페이지에 9일 전 영상이 엄청 많아요. 인터뷰 분 영상을 찾기가 힘듭니다. 이거 저 디코에 오시면 됩니다. 디코. 디코에 오시면은 자키님이 네. 이 영상을 여기서 고를 수가 있어요. TKCM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네. 우리 뭐 올해 지났는데 뭐 요즘 뭐 취업 준비 잘 하고 계시고 계신 것 같고 뭐 네. 다른 고민이나 뭐 즐거웠던 일, 재밌었던 일 좀 얘기를 해볼까요? 짧게 얘기하고
고민만 짧게 얘기하면은 뭔가 자꾸 모델링이 하기 싫어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모델을 하면 안 됩니다. 아니, 하고는 싶은데. 막 마음만 자꾸 앞서가가지고. 아, 뭔지 내 작품만 좀 마음에 안 들어. 그거 자기가 성장하고 네. 있는 그거예요. 과도기. 오. 자기가 성장을 하고 있는 과도기인데 네.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내 작업물이. 남들은 더 잘하고 저 친구들은 다 취업도 하고 또 나 네. 자신은 좀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네. 내가 부족한 게 뭘까? 뭐 이런 생각도 맞아요. 들기도 하고요. 남이 부럽기도 하고요. 맞아요. 나는 언제 저런 좋은 회사 들어가나라는 고민도 들겠죠. 맞아요. 기력 없을 때마다 그 아트 스테이션 같은데 막 프로들이 올린 거 이런 거 보면서 기력 좀 찾으려고는 그게 그겁니다. 그 자기의 눈이나 이런 이상은 계속 높아져만 가는데 이 내 네. 작업물은 좀 현실이죠. 좀 시궁창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작업이 손에 안 잡히기도 하고 그게 또 과도기 중에 특징 중에 하나예요. 내가 성장하기 위한 어떤 성장통 같은 거죠. 그러면은 빨리 이제 또 성장을 해서 그렇지. 성장통을 이겨내게 하죠. 맞아요. 그거를 계속 해야 됩니다. 뭐 하루하나 하루하루 뭐 매일매일 고민형을 다른 고민형을 만들든 아니면 기분에 따라서 주전자를 만들든 아니면 좀 포트폴리오형으로 뭐 작은 권총이나 그런 걸로 하면서 간단간단한 거 만들면서 자신감도 회복도 하고요. 그러면 되죠. 그래서 근데 진짜 여러분 이게 광고가 아니고 여기 만두님 이거 방송 있잖아요. 목요일 날 매주 오면은 막 동기가 생겨요. 다 열심히 해야겠다 딱 이 마음 들어서 여러분도 꾸준히 챙겨보세요. 동기 좋지. 맞아요. 펌박스님 동기를 찾으라는 말 맞죠. 진짜 야, 뭐 저도 같은 고민을 했던 적도 있고요. 아, 디디디디님 어서 오세요. 롤 곰돌이 티버 어때요? 그거 롤 하시나요 혹시? 저 롤 안 해요. 롤 안 해요? 롤에 애니라는 그 불마법사 캐릭터가 있는데 거기에 네. 티버라는 뒤에 큰 고민형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만들면 좀 많은 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죠. 여기는 뭐 롤 애니의 티버다 이러면서 공감대도 나오고 뭐 그런 거죠. 와, 감사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나중에 감사합니다. 또 뭔가 네. 있으면은 또 오셔서 자기 어떻게 하고 있다. 요새 재밌는 일이 뭐가 있었다. 그런 게 있으면은 네. 와서 많이 놀러 와서 얘기해 주세요. 네, 꼭 다시 올게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들어가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